3단입니다. 양형목 골키퍼, 그리고 수비는 포백 장우익, 이정숙, 구자륙, 조원일, 미드필더 이용래, 이종성, 그 위에 염기훈, 산토스, 이상호, 최전방에는 김종민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끌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정산 골키퍼, 폭백의 셀리오, 강민수, 이재성, 정동호, 미드필더 코바, 정재용, 한상훈, 하성민, 김태환, 최전방에는 맨디입니다. 이기재도 쉴 수 있게 됐고 네. 여러 선수들 로테이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바가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굴려놨고 몸을 날려서 양형모가 쳐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정수와 조원희를 투입한 이유는 오 코바! 양형모 맞고 튕겨나갔는데 그 전에 네.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코바가 빠져 들어갈 때 업사이드가 선언됐는데 네. 볼 뽑아내는 수원 측면으로 이상호 바로 올립니다. 먼 쪽에서 헤딩! 차례요! 막아냈어요! 김종민의 헤딩 슈팅을 거둬낸 정산입니다. 아마 올 시즌에 울산이 실리축구로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요. 네, 자, 스페스 들어가는데요. 자, 열렸어요. 한상호 꺾습니다. 왔어! 오, 이것이 밀당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맨디. 기회를 맨디에게 줬습니다. 무려 7승을 획득했거든요. 헤딩 떨어뜨렸고 세컨볼 잡았습니다. 막 사쪽에서 흘려줬고 코바 반대편. 이것이 밀당하네요. 결정적인 기회 하나가 또 날아갑니다. 네. 네. 올리뜰 맞듯 다시 뒤로 뺍니다. 장호익 한 번 더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한상훈이 뺏어냈습니다. 다시 장호익 끌어내면서 낮게 깔아줬습니다. 박상훈 사투사투사 그리고 흑발을 걸어냅니다. 강민수가 구해냈습니다. 정산과의 하이파이브. 네. 오, 강민수가 클리어.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감됐습니다. 득점 없이 0-0이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가 측면 쪽에서 이상호 선수의 돌파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아웃편의 선수 맨드로 뽑아냈고 3명 다 일고 앞쪽으로 스페스 연결합니다. 김태환 살짝 접고 띄워줍니다. 맨디! 자, 이것이 정확하게 슈팅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맨디에 맨디가 있었는데요. 네. 아, 높이 띄웠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노렸습니다만 이정수가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맨디에게 볼이 튈땐 다음에 좌우 측면에서 스피드가 살아나면은 조금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자, 카스탈리안을 투입한다는 것은 측면 쪽의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토스를 뺍니다. 카스탈리안이 투입됩니다. 네, 카스탈리안 선수가 네덜란드 대표 출신의 윙어 아니겠습니까? 네. 함부르크라든가 페이노르트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자, 일단 붙입니다. 헤딩으로. 자, 두 팀이 전반전과 다르게 좀 후반전에는 좀 길게 때려놓고 있습니다. 하성민의 볼을 가로챘습니다. 태클! 네. 셀리우의 태클입니다. 슬로인 또 멀리 던져줬습니다. 이번엔 정산이 잡아냈고 자, 손으로 길게 줬습니다. 아, 역습인데요. 뛰어가는데요. 뛰어갈 골키퍼 양형모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장면에서 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이 공격 스피드를 높여야 되겠죠? 갑니다. 염기훈. 염기훈 반대편 넘어오는 선수를 믿어봅니다. 카스텔은! 자, 셀리오가 끝까지 견제. 네.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한 번의 터치 때문에 슈팅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압박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예. 사실 이 경기가 이대로 무승부로 끝난다면 수원 울산 모두 아쉬울 수가 있어요. 수원 입장에서도 슈퍼매치를 앞두고 올 시즌 첫 연승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2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염기훈이 바로 붙였는데 골키퍼 잡았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명의 서씨 선수, 서명원, 서정진 이 두 선수가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려움을 겪었죠. 나옵니다. 헤딩 훈전 상황. 오케이 오케이요. 기아! 자, 지금 울산 선수는 그 전에 볼이 굴절되는 과정에서 수원 선수 손에 맞았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종성인데요. 네, 볼을 자신에게 왔고 그리고 골대 앞이었기 때문에 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염기훈이 문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너킥 낮게 앞쪽 흘렀고 자, 카스텔 굴절! 이거 넘어왔네요. 네. 자, 울산의 프리킥입니다.
막산 쪽으로. 아 에이. 그러나 높았네요. 결국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0-0. 양팀 모두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데 만족해야만 합니다.